국민의힘에서 자꾸 민주당 보고 탄핵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탄핵 원조 정당은 어디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건설했죠. 탄핵고속도로는 국민의힘 그쪽 진영에서 먼저 건설했습니다. 탄핵 열차, 레일을 깐 것도 그쪽 정당이었습니다. 그 증거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로 국민의 명령을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과 또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함께 공존해서 착잡한 심정입니다. 최초의 탄핵 원조 정당은 한나라당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 걸 가지고 탄핵시켰죠. 결국은 기각당했죠. 한나라당은 그때 해체했어야 됩니다. 왜? 기각됐잖아요. 국력 소모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한 10년간 정당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될 정당이었어요.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요. 탄핵소추위원장이 당시 국민의힘 전신 권성동 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장으로 검사 역할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어요. 자, 대통령 탄핵이 고속도로 철도라면 검사 탄핵 정도는 아마 지방도로 정도 될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게 검사 탄핵을 자꾸 한다고 그렇게 공격할 처지와 입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된 것이요. 헌법 제7조, 직업 공무원 제도, 헌법 제78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 이거였어요. 정유라 관련 문체부 장관 면직 1급 공무원 6명 사표, 이것이요. 윤석열 대통령으로 본다면 김건희 수사 방해를 위해서 중앙징검장 교체한 거, 임성근 수사위원 은폐 위에 이종섭 도주대사 시킨 거, 이거 다 탄핵 사유 인용될 겁니다. 그리고 헌법 21조 언론의 자유 조항에 보면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전횡 보도한 세계일보 등을 탄압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날리면 보도한 MBC, 방통위원 임명 지연, 이 언론 탄압, 이것도 탄핵 사유 인용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국가공무원법 2번, 공직자윤리법 위반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양평 고속도로 21g 관저 이런 거다 탄핵 사유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자꾸 탄핵 얘기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미리 경고드립니다. 자.